집에 쌓아두거나 돌아다니는 비누 있으실까요? 오늘은 막상 버리기는 아까운 비누를 정말 유용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노하우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크릿 첫 번째는 흑해한 냄새가 나는 신발장과 옷장, 욕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흑해한 냄새는 없애고 싶을 때 있으실까요? 이제 비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병, 비누, 감자채 칼입니다. 먼저 큰 그릇에 비누를 썰어줍니다. 감자칼을 사용할 때는 조심히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공병에 자른 비누를 반 이상 담아줍니다. 향을 은은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휴지나 마른 물티슈를 사용하여 덮어주세요. 저는 향을 진하게 하고 싶어 뚜껑을 없애고 집에 있는 식물들로 꾸며주었습니다. 이제 향기나는 예쁜 방향제를 찝찝했던 신발장과 옷장 욕실에 두게 되면 문을 열 때마다 향기가 나게 됩니다. 더 많은 활용 방법은 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집에 돌아다니는 비누가 있다면 바로 활용해보세요. 정말 만족합니다. 오른쪽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더 간편한 생활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